쉬지 않고 다양한 스쿼드를 보여드리다 보니 본캐 포함 마지막으로 한국을 사용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5달간 리뷰를 찍으면서 한국 스쿼드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이젠 제가 때릴 차례입니다. 상대 멘탈을 부수고 탈주 마렵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국을 제작하고 500을 사용하세요. 아,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팁만 봤는데 벌써 설레네요. 이번 한국은 5조를 사용했고 여기서 더 업글이 가능하답니다. 금빛으로 만나서 영광입니다. 주맨, 다른 시즌 금카는 너무 비싼 손흥민. 톱으로 사용하면 야무진 참치형. 한국의 굴리트 유상철. 슛이 너무 맛있는 기성용. 금카를 사용하니 속도까지 괜찮은 김영권.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두리두리 차두리. 요즘 알고리즘으로 자주 뵙는 이범령까지. 로버트 엘리엇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전 즐겁습니다. 하하. 선수를 한 명 부르고 패스를 돌리면서 천천히 각을 만들어 보아요. 디디.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다. 제또디. 데이비드 성형 미쳤다. 피파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본 코너킥. 마샤. 아, 맛있다. 퍼터. 진짜 오랜만에 한국을 썼는데 왜 상대로 만난 한국보다 약한 느낌일까요? 거짓말 좀 하자면 게임하는 내내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은 왜 패픽이 안 나올까? 상대는 열심히 공격하지만 범신 금카를 뚫을 수 없었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 입가에는 조심스럽게 미소가 생겼다. 마샤.